민주당 강성은 대변인입니다. 오늘 서면으로 브리핑 나갔던 거 방송용 싱크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 특화시장 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면 될까요? 네.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아픔은 윤석열, 한동훈 정치 쇼를 위한 무대와 소품이 아닙니다. 오늘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상인 대표자들만 만나고 대통령을 기다린 상인들은 만나지도 않고 떠났다고 합니다. 아무리 윤석열, 한동훈 브로맨스 화해쇼가 급했다지만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된 서천특화시장과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어떻게 배경으로 삼을 생각을 합니까? 국민의 아픔은 윤석열, 한동훈 정치쇼를 위한 무대와 소품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운 날씨와 거센 눈발에도 대통령을 기다린 피해 상인들을 만나 따뜻한 위로 한마디 건넬 시간이 없었습니까? 정말 매정한 대통령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실은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장에 나온 150여 명의 피해 상인들은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입니까? 답하십시오. 발을 동동 구르며 화재 현장에서 밤을 새운 피해 상인들은 상인들을 만나지 않고 떠난 대통령에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시골 사람이라 무시하냐? 불난 거 구경하러 왔냐? 우린 어떻게 살란 말이냐며 절규하는 피해 상인들의 울분과 상실감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알기나 합니까? 서천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하고도 상인들을 외면하고 떠난 윤석열 대통령의 냉정한 처사는 지켜보는 국민들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유독 재난 앞에서 비정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가진 참으로 아픈 시대를 버텨가는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바뀐 서천특화시장과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울부짖음을 발로 걷어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의 대가를 혹독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싱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몰카 피해자 코스프레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를 구하기 위해 측근들이 고작 생각해낸 핑계가 몰카 범죄 피해자라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명품백을 받았다는 사실을 쏙 빼놓고 몰카를 기획한 가해자들의 사과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뻔뻔함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여론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뒤늦게 몰카 피해자 코스프레로 태세를 전환한 겁니까? 100번 양보해도 김건희 여사 본인이 억울한 피해자일 수는 없습니다. 몰카 피해자 코스프레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그렇게 억울하다면 당장 경찰에 신고해 법의 판단을 받아봅시다. 김 여사 선친을 운운하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국민을 향해 동정파리를 하는 김건희 호위무사들의 행태 역시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의 서울시의원은 끔찍한 몰카범 여성인권을 운운하며 인권위에 진정까지 냈습니다. 명품백 받아놓고 여성인권 운운하다니 황당무계합니다.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수수하는 장면을 지켜본 우리 국민들의 절망감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피해자는 명품백 수수를 두 눈으로 지켜본 우리 국민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애초에 왜 명품백을 받았고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은 겁니까? 뭐라고 억지를 부려도 김건희 여사가 민원인으로부터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사건의 본질을 호도할 수는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당장 낯뜨거운 몰카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만두고
대국민 사과와 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지십시오.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당화에 가장 앞장서온 윤석열 대통령이 사당화를 우려하다니 헛소리도 이 정도면 중병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 한동훈 비대위원장마저 찍어내려 한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당무 개입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모두가 한동훈 위원장을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사당화를 지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누구보다 사당화에 앞장서 흑역사를 써온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오죽하면 찍히면 죽는다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김기현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까지 모두 윤심에 의해 축출돼 토사구팽이 된 인사들입니다. 지금도 용핵관, 검핵관을 내려꽂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떡주무르듯 공천을 장악하려는 당사자 역시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한동훈 찍어내기도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인사가 감히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대 벌어진 사달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솔직히 답해 보십시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도 당장 쫓아내버리라고 바가지라도 긁었습니까? 윤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의 사당화를 지적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 노골적인 당무개입을 서슴지 않았던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중립을 위반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무참히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입니다. 충남 서천 특허시장 화재로 상심에 빠져 계실 상인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젯밤 충남 서천 특허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지만 292개 점포 중 227개 점포가 소실돼 재산 피해가 무척이나 큰 상황입니다. 소중한 자산이자 삶의 터전인 점포를 잃은 상인분들의 망연자실함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화재로 생업의 수단을 잃고 큰 상심에 빠져 계실 상인과 주민 대피령으로 놀라셨을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빠른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입니다. 정부는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진흥기금 긴급경영안전자금지원,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모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천시장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